안녕하세요. 후식매입니다. 오늘도 모자왕국이었죠. 코인마저 모으고 그 다음에 버섯왕국으로 떠나보죠. 이어서 파워문을 모으자. 아, 파워문도 모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어디쯤 있을까요? 으쌰, 모자왕국에 있는 옷을 사입고 시작하자. 그게 낫겠다. 상점이 어디 있었죠? 상점 저기 있다. 으쌰, 코인이 저기에 있는데, 물음표가 있는데 저 코인일까? 코인이겠죠. 저기 상점이 있었죠. 가자. 배는 깔끔하게 수리해놨어. 아, 그리고 캐피의 보물 여기 있지 않을까? 상자가 쌓인 곳이라면은 여기. 어, 아니네. 저긴가? 저거 말하나? 일단 말을 걸어보죠. 어서와. 오, 신사모자. 이거 입지 않나 나? 턱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크레이지 캠 모론점에서 추천하는 시크한 모자. 이걸로 입죠. 갈아입고요. 보나마나 잘 어울릴 거야. 이거는 시크한 의상. 개구리도 넣을 수 있네요. 살 수 있네요. 갈아입을래. 이제 몇 개 남았을까? 다음에 또 와. 옳지.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르다. 그리고 파워문도 사줘. 어서와. 새로운 제품이 들어왔어. 아, 그래, 다 살 수 있어 이건. 파워문에, 아 그래, 이거 풀렸다. W자가 새겨진 모자와 세트인 의상. 다리. 아하, 이 파워문 색깔을 보니까 저게 필요하네. 저 아닌가? 어느 왕국의 파워문을 모으든 상관이 없을까? 일단은 돌아가. 이걸 삽시다. 하나 삽시다. 고마워. 옳지. 모론에서 쇼핑. 캐피의 보물은 어디 있을까? 일단은 뭐라고? 아, 캡처가 유행이라고? 상자가 쌓인 곳이 어딜까? 보통 상자는 다 부숴보긴 했는데. 아야, 너 이리 와. 어딘가에 또 숨어있나 봅시다. 저 배들 중 하나가 아닐까? 그쵸, 저 배들 중 하나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왜 코인이 있는 거지 또. 쿠파 왕국 때처럼 사악한 코인이. 저 위에 저거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야? 어? 딱 걸렸어. 탑의 뒤편에 이런 게 있었어. 배는 못 올라가나 그럼? 너무 높다. 일단은 들어가 보자. 이런 데가 있었다니. 어? 오, 조심 조심. 이걸 먹는 거구나. 테두리도 먹을 수 있어요. 으아! 파도가 높은 게 한 번씩 오는군요. 아, 잠기기도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쪽으로 와. 파도만 조심합시다. 일단 먹고. 이거 다음에 큰 파도 한번 오죠. 먹고 날아올라! 날아올라! 됐다. 또 온다. 이거 잠기는 거야. 옳지, 먹었어. 오, 날아올라, 날아올라. 높은 파도였어. 또 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잠겨, 잠겨. 으아, 으아. 이거 먹어. 옳지, 됐다. 안 돼, 안 돼. 높은 파도다. 이제 날아가면 될 것 같은데. 옳지. 여기에는 코인이 없을까? 잠깐 숨어서. 독의 물결을 날아서. 둘러보자. 코인이 있나? 혹시 이 아래에 있지 않을까? 어, 잠깐. 구멍이 나있어. 굉장히 수상한 구멍이 나있어. 지금이죠? 어,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일단 날아. 안 보여도 날아.
아 그래. 야 이런데 숨겨놓니? 옳지. 이 밑은 없겠지. 이 밑은 없는 것 같죠. 갑시다 이제. 저 파도를 따라가면 되겠다. 야 잠깐 여기에도 뭐가 있다. 여기에도 뭐가 있어. 옳지. 조금씩 올라가자. 오 파문 또 있다. 독의 물결을 통과하라. 아 쉽게 갈 수 있구나. 어 그럼 되돌아가면 되겠죠 이제. 그럼 몇 개 남았을까? 제가 한 15개 썼으니까 4개 정도 남았다. 나머지 4개 어디 있을까요? 다시 꼭대기로 가야 될까? 그쪽 꼭대기 쪽에 문 하나 있었잖아. 그래 거기를 클리어 해야겠다. 조심조심 날아서. 저 똑딱 챌린지는 했었죠. 대굴대굴 구르는 거. 여기는 개구리 아이들을, 우리 개구리 친구들을 이용해서 가는 곳이었죠. 어? 동전 좀 수거하고. 이 뒤에도 있었죠. 내 동전 내놔. 옳지. 10개씩 먹고. 아 설마 이 뒤일까? 설마 이 뒤에. 어? 저기 있다. 보고 말았어. 그래 없을 리가 없지. 야? 어 그러면은 저번에 갔던 그 어려운 곳은 이제 갈 필요 없겠네요. 거기는 그거네. 저번에 먹었던. 어이구야 여기서 뛰어야 되는구나. 어? 아 또 있다. 으쌰 저번에 먹었던 코인 4개가 전부네요 거기는. 오 딱 맞다. 옳지. 돌아갑시다. 너무 깔끔했어. 이것도 먹자. 어 됐다. 하트도 먹고. 근데 제 생각인데 9999개 모으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4000개 모으는 것도 우리가 40화 걸려서 모은 거잖아요. 근데 9999를 더 모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퍼플 코인, 보라색 로컬 코인을 모으는 걸 목표로 하죠. 어서 와. 자 이거 삽시다. 모자 탑을 모티브로 한 스티커. 좋았어. 고마워. 오디세이에 붙여둘게. 개구리 봉제 인형.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모자를 쓴 개구리.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남기고자 봉제 인형을 만들었다. 아 일부러 쓴 거구나. 모런이니 캡처한 게 아니었네요. 좋았어. 그 다음에 모런 탑 모형. 모자 왕국에 있는 탑을 본떠 만든 모형. 완벽하게 재현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좋았어. 깔끔하게 샀죠. 다음에 또 와. 가자 이제. 다음은 이제 버섯 왕국이었죠 드디어. 궁금했어. 달빛은 마음을 편안하게. 마을도 평화로워졌어. 으쌰 사이좋게 지내. 얼른 갑시다. 화어문을 6개 모았네요. 8개 모으면은 더 준다고 그랬는데. 옷 하나 해금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버섯 왕국에서 모으죠. 옳지. 소소하지만 갑시다. 어? 잠깐만 구경하죠. 보스가 없으니까 뭔가 쓸쓸하다. 어? 너 여기 들어와 있었구나. 반가워. 개구리 여기 비치고 있다. 거울에 비치고 있죠. 개구리 여기 있다. 개구리 좀 밟아봐. 좋아 좋아. 그 다음에는 어? 앉네? 뭐야 앉잖아. 가운데 여기 빌딩 옆에 생겼네요. 아 같이 앉는구나. 빌딩 옆에 모자탑 보이죠. 가자. 버섯 왕국으로 떠납시다.
4대 왕국에 갈까? 갈래 갈래. 이제는 버섯 왕국으로 출발. 다행이다. 코인을 빨리 모을 수 있어서. 드디어 이제 피치의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이 모든 모험이 시작된 그곳. 어디 한번 보자. 어, 여기 붙어있다. 앞에 붙어있네요. 모자 왕국 스티커는. 어, 캐피를 쓰고 있다. 오호, 모자 왕국 거 옷을 입었을 때는 캐피를 쓰는구나. 버섯 왕국, 완국, 피치성. 옳지. 시작부터 간단하게 코인 수집해주고 시작하죠. 어, 뭔가 깃발이 있다. 이 아래에도 그래 뭐가 있었죠. 저 지붕에도 코인이 있어. 별 모양 코인. 아, 이거 읽어보자. 버섯 왕국. 국내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왕국. 야, 이쁘다. 피치성. 왕국의 중심에 위치하는 아름다운 성. 약간 넓고요. 버섯 왕국 백성. 산업은 토관과 관광. 64 모양이래요. 이 64가 마리오 64 시리즈를 뜻하는 것 같은데. 우아한 스테인드 글라스. 피치 공주를 뜻하고 있는 것 같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죠. 피치 공주는 여러 타정으로 이곳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과일. 새빨간 열매가 특징이며 버섯 왕국의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자라고 있다. 이거 요시가 좋아하는 사과죠. 각지에 존재하는 의문의 탑. 오호. 성의 파수꾼이 쉬는 장소로 사용되었대요. 하지만 지금은 수수께끼의 그림을 관리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아하. 근데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래요. 아, 우리가 설마 왔다 갔다 하는 초상화 말하는 건가? 풍경화. 그쵸. 이렇게 생겼구나. 사람들이 모이는 휴식 공간. 그리고 군바의 숲. 군바의 숲이래. 버섯 재배를 위해 많은 나무를 심어 순조롭게 자라고 있는 곳에 어째서인지 많은 군바 녀석들이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왕국 내 유일한 호수, 도시가 있고요. 여행의 세 가지 포인트는 왕국의 얼굴이기도 한 피치성, 왕국 내에 존재하는 여유로운 힐링 공간, 산책하기에 지루하지 않은 언덕길. 이라고 하네요. 갑시다. 여기도 있다. 야, 코인이 막 있는데 100개나 있다. 근데 이거 모으려면 또 시간 걸리겠는데. 키노피오한테도 가야 되는데 저기 액자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으쌰. 어우, 조심조심. 코인은 보이는 걸 일단 먹고. 여기 도토리 심어야 되네요. 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모양이. 그쵸. 기껏 왔는데 또 올라가야 되나? 일단 심어두자. 또 사라질 테지만. 여기도, 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버섯 너무 귀엽다. 오! 야, 여기도 엉금엉금 낼 수 있어. 달리기 샵이 격렬하네요. 세이브 해놓자. 버섯 연못. 이런데도 잠깐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숨어있죠. 이거 어떻게 먹는 걸까? 매달려서. 옳지. 됐다. 로켓 플라워가 있다. 아, 도시야. 반가워. 너 등에 뭐 달려있다. 아, 저 바다 밑에도 도토리가 있어요. 같이 헤엄치재. 그쵸. 저건 또 어디다 쓰는 걸까? 아, 저 밑에도 있다. 잠깐, 코인 먼저 모으지 말고, 잠깐만. 일단은, 알았으니까. 그 키노피오한테, 중심에 있었던 키노피오한테 말 걸어보죠.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어, 버섯을 뽑아버렸어. 미안해. 저거 저거. 이쪽 길, 어, 여기도 있어. 근데 있는 건 먹어야겠죠. 되게 많다. 또 나중에 얼마나 몇 개를 꽁꽁 숨겨놨으려고. 됐다. 갑시다. 가자!
일단은 키노피오한테 말 걸고 그 다음에 피치성으로 가죠. 삼촌이랑 미리 와있다. 아, 너는 아드레나인 모래왕랑자. 당신은 우리 모래왕국과 여러 왕국에서 만난 적 있죠? 여기는 여유롭고 편안한 왕국. 기분이 좋으니까 이걸 드릴게요. 옳지. 아 맞다, 여기는 별 모양이었죠. 노래도 달라요, 그쵸? 여유롭게 여행도 했겠다. 슬슬 모래왕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돈을 두둑하게 받으셨나봐. 방금 그 파워별 먹는 소리가 다른 마리오 시리즈의 음악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숨어있지 않을까? 보라색 코인이. 어? 바이크 여기 있다. 일단은 말 먼저 걸어보자. 안녕하세요. 요즘 버섯왕국에서는 모자가 인기예요. 피치 공주님이 나눠주신 특산물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쁜 모자를 썼구나. 어 정말 다들 모자를 썼네요. 피치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대. 다들 성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음악을 듣고 싶어서 여행하며 찾는 중이에요. 이런 테마를 가진 음악을 혹시 모르시나요? 테마는 바로 팔랑거리는 옛날 모습 입니다. 혹시 갖고 계시다면 들려주세요. 팔랑거리는 옛날 모습. 옛날 모습. 팔랑거리인데요. 팔랑거리는 옛날 모습. 옛날 모습이면은 여기가 아닌데. 야, 이걸 하면은 뭘 주나보다. 그쵸? 어, 일본판도 있어요. 옛날 모습이라. 이건가? 메트로 킹덤에 있는 노래일까요? 저거. 페스티벌. 팔랑거리는데, 맞나 모르겠다. 헤헤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음악이 있다면 들려주시겠어요? 나 잘 모르겠어. 다음에 또 아는 척 해주세요. 맵을 열어서 Y를 누르면 음악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직접 고를 음악을 들으며 여행을 하면 즐거움이 더 커진답니다. 아, 우와. 이대로 틀어놓고 갈 수 있구나. 근데 여기랑은 좀 분위기가 어울리는 것도 같고.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듣죠. 오랜만에. 호호.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저기도 있다, 코인. 그리고, 어, 다람쥐 미안해. 여기, 어, 저기도 있다, 코인. 여기에 윈드밀 쓰는 곳이 있네요. 얍! 옳지. 하트를 줬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한 곳에 코인이. 하지만 난 마리오니까 먹을 수 있지. 옳지. 그 다음에 어딜까? 아, 저 위에 있군요. 다람쥐 굴이 있다. 옳지. 두 개밖에 없네. 굴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굴에도 있어. 굴에도 네 개 있고요. 오호, 여기도 있어. 이것도 하트이려나? 하트다. 숲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아, 여기는 이제 군바 숲인가 봐요. 이거는 요시로 먹는 거잖아. 가자. 일단은 성으로 가봅시다. 코인들이 나를 자꾸 부르지만. 야, 너는 마리오 모자 썼구나. 네모네모한 예전 모습이 그리워요. 보여주시면 안으로 안내할게요. 지금 그 모습은 예전 느낌이 전혀 없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얘는 약간 모자가 약간 폴리곤이 각져있죠. 아, 이런 옛날 그래픽 마리오 옷을 입을 수도 있나봐요. 야, 저거 어디서 얻는 걸까? 코인 모으면 살 수 있나보다. 열심히 모으자. 저기도 있다. 대장님은 상점에 가셨대. 뜨거. 옳지. 좋았어. 바이크도 있고, 곳곳에 바이크가 있네요.
가자. 야, 진동이. 바이크는 또 진동, 어, 뭐야. 꼈어. 바이크가 껴버렸어. 아, 화분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다 치면 되겠군요. 일단은 성으로 갑시다. 성으로 출발. 옷을 갈아입고 갈까? 어? 요리옷 입었다. 저 동굴에는 요시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요시님이. 어? 사과가 있다. 근데 뭔가 좀 다른데? 사과가 이걸 뽑아내야 되는 것 같아. 아! 파이프에 막혀있어. 파이프에 막혀있어. 얼른 성으로 가자. 성에 간다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있었어. 어, 여기도 사과가 있다. 이건 요시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아까 성에 오셨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 걸까요? 그게 지금 마그마 쪽에 있어. 그게 모험심이 강해서. 이 밑에도 있네요. 세이브를 먼저 하고 코인을 먹고 들어가자. 오이치. 코인, 코인. 마지막 코인. 됐다. 50개 모았으니까, 절반 모았으니까. 이제 음악을 끌고, 음악 어디서 끝나고 했더라. 아, 저기도 있다, 코인이. 여기도 있다. 코인이 막 버려놨어. 아니, 누가 이 귀한 코인을. 옳지. 으앙. 노래 어떻게 껐더라? 노래를 끄려면, 메뉴를 열어야 되나? 아, 지도를 연 다음에, Y를 누르면, 리스트. 됐다. 예, 클라이머스에 꺼가지고 조금 김이 새긴 했지만 드디어 성으로 입장해보죠. 내가 왔어. 큰일이에요 마리오님. 어? 너 나랑 같은 옷 쓰고 있다. 또 피치공주님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큰 가방을 들고 즐거워하시던데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아하, 피치도 여행을 떠난 건가? 누구를 찾아서, 루이지를 찾아서 떠난 건가? 피치공주님은 어디에 가신 걸까요? 그러게. 그럼 성이 없다고? 어? 피치성 내부. 약간, 화면이 제 맘대로 안 되네요. 아무 데도 안 계신데. 어? 뭐야? 이거는 모자탑인데, 모자탑 꼭대기에 있는 걸까요? 어디 계실까? 피치공주님. 어디 계세요? 성 내에서 찾아야 되나? 어? 너는 키노피코잖아? 잠깐만. 이씨야, 60개. 기록 담당 키노피코. 안녕하세요, 마리오님. 이번 활약도 정말 대단했어요. 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성과를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시면 파워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고 보니 피치공주 구출. 이 성과를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아하. 왠지 이 음악이 그 각진 모자 있죠. 그 모자 음악 같아.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받게 되는 파워문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맵을 열고 Y를 누르면 볼 수 있는 파워문 리스트에 힌트도 적어 놓을게요. 아하. 와, 파워문 엄청 많아.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구나. 김수한무, 3개를 낳았다. 아하, 파워문을 총 5개 낳게끔 되는군요. 꽃 피우기 명인. 되게 뭐가 많다. 나 옷도 거의 다 샀는데. 특산물 백화점. 아! 그래, 특산물과 스티커 모으기. 10개밖에 안 될까? 20개. 40개. 캡처하기, 아하. 캡처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는구나. 야, 파운을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네요. 그렇죠. 키피를 던지기, 5000번 던지면 준대요. 아, 점프도 있어. 어, 뭐야. 잠깐, 이거는 앞에 있는 게 내가 한 거잖아. 그러면은 다른 것도 줄 수 있겠는데. 그쵸. 이런 거. 아까 대장 만나기도 했잖아. 지금까지 모은 파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활용해주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시 말 걸면 주나?
마리오님 축하드려요. 새로운 사건을 대사하셨어요. 한 번에 해줘, 한 번에. 세계를 평화롭게. 공짜로 얻는 건 좋은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겠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파워문 기사도 달성하셨네요. 좀 짧아졌다. 옳지. 하나만 더 해보자. 파운 마법사. 마법사는 뭐야? 일단 파워문은 부족하면 오기로 하고. 왕궁 전체를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어요. 다들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없을까? 함께 계시던 티아라님도 안 보인대요. 아하, 이름이 티아라였구나. 오씨야, 2등이 있는 것 같은데. 아, 2등이래.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나가자. 여기로는 못 들어가나 봐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 아무리 봐도 2층이 있는데, 저 테라스가 있는데. 일단은, 저기 뭔가 수상한 애가 있어. 물 빠진다. 물 빠진다. 그쵸. 이 물을 다 뺄 수 있나 봐. 혼나지 않을까? 저 위에 뭐 떠 있다. 사과 아닐까? 사과다. 골군바가 있다. 아하. 얘를 다 뺀 다음에 군바를 데려오는 거군요. 여기에도 막혀있다. 루시가 필요하구나. 이것도 빼면 되겠죠, 이제. 어이구야. 미안해, 얘들아. 내가 물을 다 빼버렸어. 야, 근데 잔인하게도 다 빠진 것도 아니야. 어디로? 아, 계단 있다. 이 물은 밟으면은 군바가 죽을 텐데. 괜찮을까? 으쌰. 이제 어디로 가볼까? 바로 옆에 군바 숲이 있었죠. 이거 해보자. 계단이다. 조심조심.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은데.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지만 올라왔어. 요시가 저기 있다. 조심조심. 너는 뭐니? 저 나무 위에도 있네요, 코인이. 뭐야? 올라가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자. 그쪽이 아닌데. 아이고야. 항상 이 방향이 힘들어. 그냥 올라가는 길을 주는 그거 같아요. 빨리빨리. 옳지. 이 방향이 아닌데. 으쌰. 여기야. 옳지. 어딜까? 올라가야 되는 것 같다. 저 밑에도 코인 있네요. 6개나 있어, 코인이. 잠깐.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아니야. 여기서 뛰어야 되는 거야. 옳지. 한 번 더. 옳지. 한 번 더. 다 왔어. 버섯왕국이 한 번에 다 보여. 뭐야. 아, 빨리 올라와야지만 파워문을 주나보다. 그건 힘들겠다. 요시로 가자. 요시야, 반가워. 난 요시가 됐어, 이제. 히히. 저거 먹자. 저거 먹고. 이 큰 구멍은 뭘까? 우물 같은데. 이따 빠지자. 요시는 코인도 먹을까? 코인도 먹어. 아이고, 잘 먹는다. 이 사과도 다 먹으면은 요시가 뭔가를 줄 것 같아요. 그쵸? 아까 이 위에 있었는데 어디에? 일단 사과를 좀 먹자. 야, 조심하자. 사과가 이 밑에도 있었죠? 냠, 냠, 냠. 내려가자. 밑에도 많이 있었어. 아이고야. 그래. 이 벽에 붙는 건 너무 적응이 안 된다.
그렇지. 큰 거 먹었다. 이것도 먹었고요. 음흠. 어? 여긴 동굴에서 안 올라가지네요. 옳지. 저 밑에 또 있었는데, 코인이 하나가 아니었는데. 어, 여기도 뭐 있다. 아, 군바다. 도망가자, 요시야. 네, 저 밑, 아, 저 밑에도 있었는데. 이 굴속도 가봤고. 넌 누구니? 숲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일단 이 위에서 세 개를 먹읍시다. 그리고 군바를 피해서. 옳지. 두 개 마저 먹고. 아, 안 돼. 미안해. 다 찼다. 바로 주죠, 여기는. 요시는 1급제야. 냠냠 요시 과일. 바로 줘. 또 있을 텐데, 상어가. 안 돼, 일단 세이브 하자. 나 나중에 다시 올게. 너희들은, 잠깐. 길이 끊겼는데 여긴 없다. 로켓도 있고요. 미안. 그림 맞추기는 구름왕국에서도 할 수 있대요. 구름왕국이. 아, 이걸 타면 이제 구름왕국 갈 수 있구나. 옳지. 코인이 어디 있었는데. 저렇게 멀어? 이시로 가겠다. 이시. 안 돼.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걸로 가도 너무나 속도가 안 나. 아, 바이크 타야 된다, 저거. 저거는 바이크다. 요시 주차해놨죠, 잘. 얍. 요시가 주차가 잘 돼 있어. 어디 있니, 요시야? 어? 요시야. 요시 집에 갔다. 으쌰. 잘 대놓고. 직진을 하면 돼. 야, 잘못 내렸다. 바로 탈 수 있을까? 바로 타야지. 가자. 지금이야. 늦으면 안 돼. 안 돼, 비켜. 아, 아쉬웠다. 일단은, 슝슝. 코인을. 코인 여기 있었다. 바이크 물에 빠졌다. 침수 촬영됐어, 이제. 여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됐다. 어,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니? 파워문을 지키고 있어요. 군바 따위는 두렵지 않답니다. 나는? 아, 군바로 오면은 얘를 잡을 수 있구나. 밑에 있는 것도 먹고. 야, 여기는 코인 되게 자유롭게 잘 있다. 군바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죠. 오늘의 버섯왕국 탐방은 군바로 마무리를 지면 되겠다. 얘들아, 이쪽으로 와. 그냥 갖다 대면 내가 맞으니까. 도토리가 그냥 가만히. 어? 이 정도 물은 괜찮구나. 좋아, 좋아. 내가 더 높지. 나한테 기어. 어? 안 되네? 아, 안 돼, 안 돼. 더 높아야 돼. 아, 세 칸짜리는 어딘가 위에서 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옳지. 두 칸짜리는 점프로 커버되는데. 됐다. 이제 없나? 군바들아, 요리요리 붙어라. 여기 세계 최강의 군바탑이 있어. 10명 모았네요. 10명이 최고인가? 저 위에 뭐 봤어, 나. 아, 사과였구나. 군바야, 아니 군바래. 그래, 군바야, 어딨니? 이게 끝인 것 같아. 일단은 쟤한테 가면은 제가 도망가겠죠.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저기 있었다. 저것도 먹고 가죠. 이 위에도 뭐가 있는데. 아, 이 위에도 코인이 있어.
그러면은 군발을 처리하고 다시 와야겠다. 이 뒤쪽으로. 키노피오야. 키노피오군. 내가 왔어. 네가 두려워하지 않는 군바야. 10마리나 있어. 안녕, 안녕. 군바 가까이 오니까 무서워. 너무 귀여워. 아, 한 마리 잡아버렸다. 잡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야, 나 걸군바한테 가야 되는데. 군바 한 마리 어딨지?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는데. 9마리로도 충분히 가능할까? 아, 저기 있다. 이 데리고 걸군바한테 가고 끝내줘. 이제 성으로 가자. 군바들은 다 좋은데 속도가 너무 느려. 뒷모습 너무 귀엽다, 그쵸? 근데 사실 이제 아미보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이 군바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음에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었죠? 여기. 조심조심 떨어지자. 옳지. 내가 왔어, 걸군바. 고마워. 너희들끼리 잘 놀고 있어. 옳지. 피치성의 여자친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계속해서 플레이합시다. 버섯왕국도 보니까 코인을 잘 주는 것 같고, 이게 보스가 없는 왕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막상 다음화가 되면은 또 어려운 게 많이 있겠죠. 봐, 벌써 70개 넘게 모았어. 78개예요. 다음화에서는 그리고, 그 버섯왕국에서만 살수 있는 옷도 한번 입어보도록 합시다. 저 각진 옷이 너무 궁금해. 올라가자. 으쌰. 나 하나 안 모은 것 같은데, 그쵸? 80개 모으고 끝내자. 거봐, 왜 저걸 못 먹지? 왜못 먹니, 마리오야? 잠깐. 일부러 이렇게 설계해놨나? 왜못 먹지? 왜못 먹을까요? 됐다. 그러면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허수아비와 함께 감사합니다.